안쪽에 이렇게 테이블도 마련되어 있어서 단체가 오셔도 뭐 앉는데 전혀 문제 없을 것 같습니다. 메뉴판 깔끔하죠? 뭐 고민할 것도 없습니다. 선택 장애 있으신 분들 코코스 드시러 오세요. 안녕하세요, 룸팬입니다. 구독자님께서 벌써 저한테 여기를 말씀해 주신 지가 두 달 가까이, 아니 한 달? 한 달 가까이 된 것 같은데 이제서야 제가 찾아오네요. 성복콩국수라고 콩국수가 정말 맛있답니다. 네, 한번 먹어보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제가 비빔국수도 한번 먹어보려고 여쭤보니까 10월달부터 2월달까지만 비빔국수를 하신다고 하시네요. 안 바쁠 때만, 그때만 네, 한 4개월 정도. 아이고, 제가 한 1, 2개월만 좀 일찍 올걸. 그때 말씀 주실 때 와가지고 비빔국수도 한번 맛볼 긴데 그랬다. 제가 비빔국수 몰라 하면 몇 개월을 기다려야 되나 내가. 이야, 지금 뭐 6개월 가까이 기다려야 되지 않습니까? 아니네, 맞나? 어, 맞네. 6개월 가까이 기다려야 되나? 좋습니다. 6개월 후에는 비빔국수 한번 먹고 말씀드릴게요. 아, 고추가 나왔는데 엄청 귀엽다, 고추가. 진짜 이런 고추는 나 진짜 오랜만에 가요. 처음 보는 것 같은데. 보통 보면 굵어도 이렇게 쭈글쭈글하고 그렇잖아요. 아, 예쁘네. 고추가 이쁘다. 풋고추 같은데 딱 이 집이 맛집이라는 게 느껴지는 게 메뉴판 정말 심플합니다. 한 개 딱 적혀 있어요. 콩국수, 꽃배기 보통. 메뉴판에서 이미 얘기를 해주시지 않습니까? 야, 우리는 콩국수밖에 안 해. 딴 거 먹을 생각하지 마. 콩국수 맛있으니까 콩국수 먹어. 딱 이 맛집의 어떤 그 자존심, 프라이드가 딱 느껴집니다. 맛있을 것 같아요. 벌써부터 기대됩니다. 저도 전라도 분들처럼 설탕 나서 한번 먹어보고 싶다. 어떤 맛인가? 콩국수가. 소금은 이제 짭짤해지는데 설탕은 달라질 건데 그게 괜찮은가? 아마 콩국 같은 느낌인가? 우리 콩국 보면 설탕하게 넣잖아요. 콩국수 나왔습니다. 이야, 제가 듣던 대로 진짜 고명 같은 게 딱 그냥 전가락에 올라가 있네요. 소고기 볶은 게 올라가 있다고 얘기하던데 이게 아마 그건 것 같다. 맞지, 맞지. 예, 예. 소고기 볶은 게 올라갔다고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맞네. 김이었잖아요. 예, 그, 예. 밥 먹어보겠습니다. 맛있을 것 같다. 국물부터 좀 먹어볼까? 아니면 소금을 좀 쳐야 되나? 네, 예. 국물부터 한번 먹어볼게요. 많이 돼 있네. 굳이 뭐, 간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조금 간 안 해도 되겠다. 이야. 뻑뻑합니다. 진짜 콩물 바로 갈았다는 느낌이 드는 게 콩물의 어떤 그 점도가 굉장히 뻑뻑해요. 일단 제 목소리에서 좀 신났다는 게 느껴지죠. 우리는 소금과 동시에 면은 약간 중화면 같은 느낌도 듭니다. 면 색깔이 노래서 그런가 소면 같은 그런 느낌은 아니고요. 먹어볼게요. 눈에 보이기만 약간 중화면 같은 느낌이지 맛은 전혀 중화면 같은 느낌이 아니에요. 굉장히 부드럽습니다, 면이. 진짜 잘 익었다, 면. 면이 진짜 소프트하다는 느낌이 싹 듭니다. 콩물의 기포 때문에 입에 들어갔을 때 빈 공간이 많이 생기거든요. 거기에 면이 착 감기는 느낌. 너무 걸쭉하다 느낌이 들 때 보면 텁텁함이 느껴질 때가 있거든요. 전혀 그런 게 없어요. 시각적인 거하고 맛하고 완전 다릅니다. 시각적인 거는 진짜 와 이거 굉장히 걸쭉하겠는데 느낌이 드는데 입에 넣었을 때 굉장히 부드러워요. 야, 면 진짜 치즈다. 면 진짜 부드러워요. 국물하고 정말 잘 어울린다. 꼭 보기에는 중화면 같거든. 노랗고 이래가지고 쫀득쫀득하고 거칠 거라고 난 예상을 했는데 완전 이 반전의 맛이네요. 맛있어요. 아, 예, 맛있어요. 예. 보다 아시아가 1등 돼 있어. 아, 고맙습니다. 지금은 약간 미지근하거든요. 이 국물 맛이 좀 처음에 들어오면 여쭤봅니다. 시원하게 드실 건지 미지근하게 드실 건지. 그럼 겨울에 오면 이보다 훨씬 더 따뜻하게 나온답니다. 아마 콩국수 좋아하시는 분들은 다 한번 경험해 봤을 거예요. 그 따뜻한 콩국수의 그 맛을. 여기도 똑같이 겨울에는 따뜻하게 그렇게 나간다네요.
저도 콩국수 진짜 오랜만에 먹거든요. 오랜만에 먹는데 맛있는 거 먹어 다행이다. 오랜만에 먹는데 별로 맛없어 버리면 조금 화나거든. 그런 거 알잖아요. 막 기대하고 갔는데 맛없으면 화나는 거. 요즘 제가 그런 집을 많이 겪고 있거든요. 기대하고 갔는데 아유 왜 맛이 이 정도밖에 안 될까 이런 생각을 많이 하는데 오늘 기분 좋게 갈 것 같아요. 올라가 있는 고명 중에 볶은 쇠고기는 간이 많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굳이 간을 따로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아, 저 같은 사람한테는 아쉽다. 몇 개 더 있어야지. 이거 지금 하나 갖고 배 한 대 남도 왜 안 되나. 비빔국수도 있고 이래야지. 막 이것도 뭐 저것도 뭐 다 먹어야 되는데. 기본적으로 매운 고추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나 이게 너무 마음에 든다. 어떤 데 가면 우리가 달라고 말씀을 드려야 되잖아요. 미리 딱 이런 매운 고추가 세팅되어 있는 게 매운 고추 좋아하고 즐기는 사람으로서 엄청 마음에 든다. 역시 우리 테마루의 아저씨님. 테마루 때문에 또 맛있는 거 한 그릇 하네요 제가. 콩국수 곱빼기 절대 적은 양 아닙니다. 많은 양이에요. 근데 아시다시피 저는 짜면 먹고 짬뽕 먹고 볶음밥 먹고 야 교동 먹고 짜면 먹고 볶음밥 먹고 막 이런 스타일이라서 저한테 양이 조금 모자란다는 거지. 일반적인 양 많아요. 엄청 많아요. 지금 동생하고 같이 왔는데 동생 보통 먹었거든요. 배 터질라는 거예요 지금. 양도 넉넉하게 많이 주신다는 거. 야 이 콩물 진짜 진하다. 야, 국물 좋네. 국물에 뭐 설탕 이런 거 하나도 안 넣는데 개인적으로 단맛이 올라와요. 진짜 고소하고 달고 다 먹었습니다. 이야, 한 그릇 뚝딱 예쁘습니다. 뭐 다른 메뉴가 더 있으면 더 먹어보면 참 좋겠지만 아주 깔끔하고 심플하게 여기는 한 메뉴 딱 팔거든요.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뭐 총평할 것도 없습니다. 먹으면서 얘기를 다 해가지고 제가 100% 국산품을 사용하고 계세요. 그거 아시죠? 국내산과 국산의 차이죠. 국산은 우리 땅에서 자란 거, 우리 땅에서 자라고 우리 땅에서 자란 걸 가공한 게 국산이고 국내산은 외국에서 자란 거 갖고 와서 가공한 게 국내산이거든요. 100% 국산콩 사용합니다. 뭐 100% 국산콩을 사용해서 더 걸쭉한 건지는 모르겠지만 굉장히 걸쭉해요. 굉장히 달고 맛있습니다. 그리고 간을 굳이 할 필요 없을 정도로 고명에 간이 돼 있어가지고요. 든든합니다. 향이 잘 먹었습니다. 우리 텐마루님 덕분에 그래도 또 이렇게 맛있는 집 알게 돼가지고 감사합니다. 오늘 덕분에 맛있는 음식 잘했습니다. 감사합니다.